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금입니다. 오늘은 코코로 카라멜 찹 푸딩 요거 하나 리뷰를 해볼 건데요. 뭔가 젖어있어 축축하게. 아마 냉장고에 살짝 넣어놨더니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. 근데 유통기한은 한참 남았고요. 보니까 보시면 뭐가 쏟아졌어. 11월 18일까지는 오늘이 8일인가 9일인가 이거밖에 안 됐어.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갖고 왔습니다. 스윗 라 써있는 건가? 스윗 D군 D 맞죠? 웃는 표정. 한 손으로 까기 힘들었다. 열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말차 푸딩은 처음 봐서 궁금해요. 녹차는 싫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호불호 갈린 느낌이라. 부드러운 푸딩? 살짝 핥아봤는데 약간 아이스크림 느낌 난다. 맛있고 약간 두려우면서도 궁금해가지고 숟가락에 비치는 물건들 한번 먹어볼게요. 코코건 유명하니까. 알차크림 같아. 시원하게 먹으니까 부드럽고 녹차 맛 좀 진한데 약간 연하구나. 진한 게 아니라 향이 진하고 맛은 연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식감. 부드러워 차게 먹으니까 땡. 크림 같고 맛있는데? 생각보다 얼리면 아이스크림 된 맛이야. 요거트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. 근데 푸딩 맛이 확실히 강하다. 생긴 게 이래도 향이 강하고 맛도 좀 강한 느낌이긴 한데 푸딩 맛이 일단 강해요. 말차보다. 그래서 맛있는 것 같아요. 말차가 엄청 셌으면 거부감 들었을 거예요. 근데 얘는 푸딩이 세다. 전 푸딩 많이 하니까 만족해. 맛있어 되게 만족스러운데요. 맛있다 크림. 맛있어요. 좋아.